지금 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 장비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정기총회 자리에서 저를 송파구 상공의 7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취임식 때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이 대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전형위에서 심의한 제7대 임원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7대 임원 선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대적으로 선출되신 이장규 회장님께서 송파구 상공의 운영규칙 제10조 6항에 의해서 전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수석부회장 6분, 부회장 10분, 감사 2분, 이사 55분으로 7대 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급인을 먹는다면 화면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회장 대상자는 6대에서도 수석회장으로 계셨던 김중구, 강나율, 윤영중, 조영조, 봉유정 수석회장 5분과 새로이 저희 송파구상의 감사활동에 오시고 그동안 송파포럼 회장으로 공사를 해오신 김명섭 변호사님을 새로운 수석회장으로 모셔서 총 6분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다음 부회장 대상자는 기존에 회장단으로 계셨던 최삼수, 강문희, 김태평, 최용석 부회장님 포함해서 새로이 김선호, 김혜경, 백풍열, 이기현, 윤재중, 정난, 이상 6분 신임 부회장으로 해서 총 10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그동안 오랫동안 감사로 활동하고 계시던 정명호 감사님을 포함해서 새로이 이사로 계시던 권승범 대표님을 감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예, 이사는 기존의 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분이 38분이 계시고요. 새로이 16분을 신임 이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명단 보겠습니다. 예, 39번부터 신임 임원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이제 송병현을 신뢰해서 오랫동안 성공의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15기, 16기 여성 CEO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천,
강원호, 황경덕, 이규, 김동석, 김태훈, 서경호, 우장천, 이상균, 정선주, 전명철, 김상순, 박미자, 의재성, 장희수, 권영준, 한호준 이렇게 신임원이 연임원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총 73분의 임원 선출안을 제출합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드린 제7대 임원안에 대해 운영규칙 제10조 5항의 근거에 의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직위별로 무기명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대 임원 선출안이 회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전형위원회에서 제출한 권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본안에 대한 심의 모두 마치고 기타 상공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뭐 있어도 제가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송파구 상공회 2018년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